와, 이쁘네요. 진짜 너무 예뻐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느낌이. 네. 굉장히 두리뭉실한 옷이었는데 소매를 떼고 나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여기 쉐입이 이쁘더라고요.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살짝 쿠쿤 실루엣이어서 베이지색 단추를 검정으로 바꿨고 너무 여기 전체적으로 밋밋해서 여기 주머니 입구도 가죽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떼어낸 채로 바깥에 가죽의 스트랩을 이렇게 덧대고 다시 마무리를 했어요. 안쪽에 있는 천을 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북슬북슬한 이런 부분하고 또 이렇게 매끈한 가죽하고의 대비가 좀 시원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해요, 아직도.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줄이지 않은 거는 뭐 가죽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코트라든지 트렌치나 가죽 자켓 위에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때로는 이렇게 벨트를 묶어서 연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더블인데 이렇게 제껴서 라펠이 한쪽이 늘어지는 느낌도 멋스러울 것 네. 같아요. 의외로 굉장히 생각보다 잘 나온 리폼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하나의 코트가 있잖아요. 다른 피코트 있었죠. 네. 여기가 너무 좁아서 좁고 길어서 굉장히 입기가 거북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짧게 자르면서 트위드로 이렇게 플레어 단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때로는 심플하게 입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플랩을 만들어서 더블 단추를 이렇게 달았고요.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하게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떼어낸 부분의 소재를 이용해서 여기 소매의 기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그 다른 컨스트럭션에 비해서 소매의 기조가 없어서 조금 밋밋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기조를 만들어서 달아줬고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발랄하고 때론 이제 이게 없었을 네. 때 캐주얼하게도 연출이 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피코트로 변신이 됐어요. 네. 한번 제가... 입어보시겠어요? 네. 네. 너무 예쁜데요? 네. 너무 진짜 새 옷 같아요. 플레어 단을 입으로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발랄하고 재미있는 네. 실루엣이 나왔네요. 우리 이거 한번 떼어볼까요? 네. 살짝 매니시한 느낌도 나는 정통 피 자켓의 느낌이 딱 나서 약간 그냥 잘라낸 거보다는 탈부착 단을 덧대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밑단에 힘이 실려서 더 고급스러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잘 만들어진 피코트라서 리폼을 해도 그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양보하기 싫네요, 정말로. 기념으로 원래 부착됐던 로고에다가 대배 로고를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